다 아들이야? 네. 이분은 또 누구야? 신랑입니다. 신랑? 네. 나 미치겠다. 진짜 철저하게 해봤네. 엄마가 딸을 낳았어야지만 금전이 어려움이 없거든? 근데 아들만 쫙 낳았으니까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니 아들들 다 키우고 나면 또 괜찮겠어. 보람은 있겠어. 그래도 외노래 목은 있네. 응? 큰아들? 응. 큰아들을 했나요? 네네. 그래도 돈복은 있다. 큰아들이. 응? 좋게. 큰아들이 소띠예요? 네. 나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온 사람은 나 오늘 저기 봐. 저기 엄마랑 처음이야? 응? 아주 꼼꼼하신데? 소띠가 올해 그래도 복삼제야. 그러니까 그만하 그래도 다행인 줄 아셔. 근데 친구를 조심해야 돼. 응. 복삼제는 복삼제인데 그렇게 마음 놓으면 안 돼. 근데 그 대신 단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 친구를 조심하시고 내가 마음 뜯어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하시면 안 돼. 응? 엄마는 어차피 반인생을 다 살았어. 엄마는 진짜 아빠하고 사는 것도 너무 너 나는 나야 사실은. 그러나 자식 보고도 살아. 응?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자식 보고 살아. 69년생이야? 아빠가? 69년생이면 닭띠인데? 예. 아이고 참. 아이고 돼지띠하고 닭띠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천불나서 어떻게 살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이 아빠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 대주는 복을 털어. 아니 대주가. 아빠가 복을 털고 나간 거야. 결국 이 대주가 인간바람이 불어서 나간 거야. 그죠? 내가 딱 엄마 봤을 때는 인간바람이 불어서 나갔다 그래. 그 인력으로 못해. 엄마 잘못은 아니야 그건 사실은. 그죠?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자식 보고 살아온 건데 눈물로 반세월 살았다 그래 지금. 그래도 그만아. 엄마가 지금 자식들 하나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여기 아들이 잘하셔야 돼. 엄마 이 다음에 진짜 업고 댕겨야 돼. 네. 그죠? 네. 본인은 지금 엄마는 올해까지만 힘들면 내년부터 괜찮아. 그래도 좀 이따 얘기할게. 엄마는 그래도 올해까지만 그냥 옆으로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아들들 보고 엄마가 진짜 눈물 머금고 사시는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많이 애리다 그래. 많이 쓰리고 애리다. 나 눈물 날라고 그래. 엄마를 보니. 한편을 보면 여자로서 엄마로서 애들하고 살아야 되겠고 바뀌었어. 쉽게 얘기하면 대조하고 바뀌었어. 성격도 바뀌었고 팔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엄마가 기둥노릇을 하고 살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들이 본인이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해줘야 돼. 자꾸 이렇게 복받친다라는. 네. 엄마를 보면 복받쳐. 그 힘든 세월을 그래도 자식 보고 그래도 엄마 죽으려고 돕고 얘기 저기 했었네. 죽으려고. 네. 마음도 먹었었네. 살렸어. 큰아들이 살렸네. 네. 나 지금 딱 보니까 그러네. 엄마 죽을 거를 큰아들이 살렸다고 그런다. 맞습니다. 어머 어쩌면 좋냐. 그래 큰아들이 없으면 엄마 죽겠다 진짜. 네. 세상에 나 눈물 날라고 그래. 세상에 본인이 살린 게 지금 본인이 실린 게 할머니가 실려서 네. 본인 촉이 있을 거야. 실려서 엄마를 살렸을 거야. 네. 그치? 네 맞습니다. 나 눈물 날라고 그래. 오냐 착하다 우리 아가 그런다 할머니가. 세상에 네 엄마를 네가 살렸다 그런다. 세상에 그래도 엄마 팔자 그죠? 다 보듬고 가야 된다고 소리 나와. 그지? 네. 아이고 착해 그래도 아들이. 눈물 날라 그래 나 지금.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나 좀 못 받쳐 죽겠네 세상에.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머리는 좋아. 네. 머리는 좋고 그래도 출생문을 열려있어. 열려있으니까 많이 할머니가 그래 많이 할머니가 외가부리 할머니가
이 자손의 집 많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빌어서 이 자손을 많이 촉을 줘. 그래서 이 자손이 아마 촉이 좋을 거예요. 응, 본인 이뻐하는 할머니인데, 이놈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쁘니까 이 자식도 이쁜 거야,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아이사탕이라도 꿈을 쳐서 본인 갖다 줬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뻐했다고 그래. 꽃감! 꽃감도 그냥 감춰놨다가 본인 줬다고 그래. 그러셨어. 먹을 거 있으면 본인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 그 할머니가 왕래를 하셔. 왕래를 하셔서 본인 살린 거예요, 이 자손의 집. 일러줘서. 놈들은 왜, 신랑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만 신랑 복 없는 기만 하지만 자식 복은 있어. 자식들이, 이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죠? 네.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네, 갔다 와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지금 19살짜리가 자손 하나가 소식은 맞아. 엄마 좀 속식인 게 막 나와 속식이야. 얘가 너무 지금 아주 장난 아닌데. 형이 잡아서 앉혀놔도 또 저가 그러네. 어떡하냐. 네. 어? 이 막내는 친구 때문에 그래.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거든. 아, 잘못하면 친구 때문에 지금 자꾸 관자가 있어. 어? 네. 관자가 있어서 자꾸 지금 가슴 아파. 본인은 소띠잖아요, 그죠?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쪽으로 나가셔도 돼. 공무원, 어차피 활자가 공무원 쪽이야. 방송 쪽은 안 될까요? 방송 쪽? 방송 쪽으로 뭐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식으로 게임 방송 하려고 하는데. 선진 줄이 좀 다. 그리고 방송 쪽으로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 괜찮기라고. 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도 도와주려고. 애들 다 그래요. 셋 다. 셋 다 그런데 네. 이 막내가 속식이야. 아, 요 막내 때문에 좀 고민이야. 이 막내가 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맞아요. 응? 걷잡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네. 나중에 속옷을 갖다 주세요. 내가 반복을 해드릴게. 마음 잡게끔. 속옷 없으면 아니면 여름 날씨 아니면 반팔 같은 거 버릴 거 헌 거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갖다 주시면 내가 사내가 기도 갈 때 반복 빌어드릴게.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심각해 지금. 그렇다고 엄마고 엄마 집 뭐 하라는 소리도 안 나와. 왜? 돈이 없어. 그죠? 사실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내 가서 선왕에서 한번 빌어드릴게. 조금 갖고 오셔. 응? 친구 때문에 지금 간제가 있거든. 간제는 비켜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제는 비켜나가고 마음 잡고 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갖고 오셔. 문떡은 있어. 좋아. 근데 여기 20살? 올해 20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뱀띠, 저 삼재가 뱀띠, 용띠, 닭띠예요. 예. 삼재가. 그러면 용띠도 해당이 돼. 응? 용띠도 같은 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리를 조심하셔야 돼. 두 발 달린 거 타지도 말고 차도 조심하셔야 돼. 핸드폰에 핸드폰 들고 어리 댕기는 걸 조심하셔야 돼. 절대 길거리 댕겨서 문자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 얘기는 잘못하면 차 갖고 부딪힐 일이 있다고 그래. 부딪히면 다리도 부딪히지, 머리도 부딪힐 일이 있다고 그래. 그걸 언제냐? 7월달, 9월달, 10월달. 응? 이 얘기도 머리는 좋거든. 지금 머리... 철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철도요? 예. 기관사 그 운전 간 기관, 그거 돈 많이 벌어? 근데 제가 그때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아유, 나가거나. 왜 그러냐? 이 얘기는 한 방이야,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한 방으로만 하려고 그래. 맞아요. 그게 있어, 좀. 그래도 할머니가 그래도 많이 저기를 돌봐주셔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 올해만 잘 넘기셔. 올해만 몸만 잘 챙기셔. 올해는 엄마가 몸을 다칠 수가 많아. 그러니까 몸만 잘 챙기셔. 네. 몸만 잘 챙기면 내년부터는 좋아. 내년부터는 그래도 꽃이 펴. 올 늦가을부터는 꽃이 펴. 아유, 좋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꽃이 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아들은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와야 네. 뭔가는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단, 당부할 게 있어. 시집은 늦게, 자기 장가를 늦게 가셔. 본인은 서른 살 넘어서 가야 돼. 서른 살 넘어서 가야지만 진실한 배필이 있고, 그냥 연애만 해. 아주 안색이 쓰는 없어.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만나봐야 경험이 있어봐야, 아, 어떤 애가 저간가 그걸 알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연애만 하지. 단, 5점만 남기지 마세요. 5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애만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애 만들었다가는 본인 인생 망칩니다. 네. 뭔지 알죠? 네. 연애하는 거는 좋던데, 애만 만들지 말라고. 애 만들어서 진짜 조진 사람 많아. 그죠? 그 발목 잡혀서. 돈복은 있으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해도 해도 돈은 쌓일 거예요. 그걸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집 사고 본인이 벌어서 장가 가야 돼. 엄마가 해줄 게 없어. 네. 엄마도 엄마 먹고 살기 바빠 사실은. 네. 그죠? 그걸 아니까 본인이 기둥이야 사실은. 네. 본인이 어떻게 핵이 나름에서 우리 집이 일어나고 망하는 거는 본인 손에 달려 있어. 지금 본인 손에 달려있다고 그래. 응? 여기도 큰아, 여기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 이 애기들도. 그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네. 근데 이 다음에 장가 가도 자기들밖에 몰라. 엄마 그건 아셔야 돼. 네. 근데 본인은 잘 하시겠어.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알아서 하고서 둘째 아들도 돈 욕심이 많아. 많아요. 큰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돈 욕심이 많아. 근데 셋째 아들도 돈 욕심이 많아. 근데 지금 너 친구 때문에 미쳐 빠져갖고 지금 정신이 해벌레 내벌레야. 노느냐고 바빠. 네. 학교도 안 가고 노느냐고 바빠. 어떻게 하면 좋아? 얘는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고집도 굉장하고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아야 돼. 근데 이 막내는 왜 자꾸 오토바이 갖고 안 좋지? 오토바이. 그런 거 타지는 않네. 아직까지는. 친구. 친구 오토바이 갖고 안 좋아. 아휴, 3월생이라 걷잡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진짜. 걱정되네. 지금은 이 집은 어차피 다 아버지고 뭐고 걷고 넘어갈 건 넘어갔어. 막내들 때문에 걱정이야. 막내 때문에. 고민이 지금 엄마 고민이 막내 때문에 걱정이야. 다 넘어갈까 넘어갔어. 그거를 저기를 해오셔. 네, 옷을 그렇게 해서 오면 내가 빌어줄 테니까 네. 그렇게를 해주시고. 네. 막내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마무리합시다. 네. 근데 여기 엄마 78세? 네. 엄마 아프지 않으세요? 응? 많이 감추셔요 저한테. 당신이 네. 이 엄마도 고집이 말도 못해요. 네. 자기 당신 주장이 세. 맞아요. 오래 잘못하면 아파서 누울 수 있어. 엄마 머리 쪽을 안 좋습니다. 머리 쪽에 한쪽에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